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마을회관에서 마을회의를 할 예정이오니 한 번 더 빠지지 마시고 마을회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방송을 듣고 마을회관으로 속속 모이는 주민들. 역시 어르신들의 부지런함은 따라갈 수 없네요. 오늘 회의는 부부가 부탁해서 만든 자리. 네, 공경마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골 할머니 장터라고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소소하게 농사 지으시는 것들 있죠. 네, 어떤 걸 판매하고 싶으신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들 참고해가지고 그 장터를 좀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깨, 참깨. 깨. 근데 비가 와야 깨가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 고구마도 지금 비가 와야 숨을 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마늘 같은 게 이런 것도 다 공판으로만 내실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한 일정 부분 부담이 없다 하면 20만 원, 30만 원어치는 놔뒀다가 그때 판매를 하셔도 되고 지금 다 마늘 같은 거 수확하셨을 때 판매를 하지 마시고 그때 해서 단돈 1,000원이든 2,000원 더 받고 팔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부부는 마을 활성화를 위해 크고 작은 일들을 추진해 왔는데요. 올해도 준비 중인 게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꼬불꼬불 강냉이길 할 때 작년에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 미로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겠는가.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편안한 걸로 할까 아니면 아이들 머리 두뇌 회전을 위해서 좀 복잡하고 어렵게 미로를 할까 그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의 의견은 어떠하신가? 애들이 찾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해야지. 그러나요? 애기들이 그러지. 어르신들이 우리가 뭐 얼마나 그치, 배울 점도 있고 애기들 가고 뭐 말고 애들은 찾고 올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애들 용으로 해야 할 거 아니요. 그거는 뭐 좀 같이 해볼까요? 하면 그러자 하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되기까지 물론 부부의 노력과 진심이 필요했죠. 작년엔 개인 소유의 옥수수밭을 마을 체험농장으로 운영했고 올해도 옥수수밭을 오픈하고 수익금은 마을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작년 그 자리에 새로운 옥수수밭 미로기를 만들기로 한 날 어르신들 의견대로 어려운 미로길을 내기로 했는데요. 선생님, 선생님, 일로 갔다가 그냥 갈리기 갖고 만들어 따오면 되잖아. 아니, 여기 오른쪽으로 꺾어야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그거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꺾지 말고 몇 칸 더 갈까요? 아까 여기 베이 끝스라인 이쪽 쪽까지 올라가요. 이걸 위로 돌려보네. 3m 오고 이렇게 합치고 그냥 합쳐 거기서 이제 직접 바꿔 따져. 오케이, 오케이. 부부가 기획하고 마을이 힘을 실어주고 조선소 설계 일을 하는 지인이 도면을 만들어주고 올해도 여러 마음이 모여 초록 미로길이 탄생했습니다. 잠깐만 물 먹어. 말도 안 나온다. 어. 너무 힘들어. 저. 어때 이렇게 해놓은 거? 너무 좋아요. 완벽해? 완벽까지는 아닌데. 올해 옥수수가 좀만 더 빨리 컸으면 더 좋았는데. 네. 그게 너무 나가지고. 아쉽다. 이 옥수수가 어떻게 막으라고 징검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로 그래도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기노한 목적도 어떻게든 네, 네. 빠져나가는 인원들을 불러들이고 시골을 살리자고 이렇게 기농을 했습니다. 잘 될 수 있어. 차츰차츰 마을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
어르신들이 보시면 참 잘했다 하시겠죠? 미로길 바로 옆 하우스. 엘리베이터하고 믹서기 딱 두면 돼요? 네, 필요 없습니다. 빨리 고민하지 말고. 한 달여간의 옥수수밭 미로길 행사가 끝이 나면 농촌 교육체험 농장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어, 우리 선줘야 되는데. 오일류도 많이 써가지고. 오늘은 지인과 호박 비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미니 단호박 비품을 건조시켜서 활용해 볼까 하는데요. 준비가 한창인데. 봐주지도 않고. 동호 씨 다른 일로 바쁜가 봅니다. 표정이 심각한데요. 할 줄 모르는 이 프로토스가 그려가지고 오늘 랜덤방이 들어왔다. 알았어. 아니 온라인 사람들하고 나하고 이거 상생을 하는 거야. 빨리 와. 한 부대만 더 보내고 한 부대만. 아니 이 사람들한테도 미안하잖아. 나를 믿고 같은 팀프로를 했는데. 자기 믿고 한 거 아니야. 나랑 협업해. 어? 우린 다 서서인데 왜 자기는? 나는 하루 종일 일하니까 될 수 있으면 체력 소모를 분배해야 돼. 앉는 것도. 자, 내가 다 섞었어요. 이건 내가 잘 섞어서 그런 거 아니야? 잘 넣어서? 어, 그럼요. 와. 마음이 대박. 뒤집어졌어. 아니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그림을 그리면서 아무렇게나. 이건 내 마음이잖아요. 네, 그래요. 비누 베이스에 단호박 분말, 오일 등을 넣고 30분 정도 굳히면 비누 완성. 어, 예쁜데? 다른 천연 재료도 비누 만들기에 활용하기로 했는데 마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꽃들을 어르신들한테 재배해달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허브라든지 꽃이라든지. 여기다 놀 꽃을 거기서 네, 따게 네, 해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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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네, 따게 네. 해주고 그 딴 꽃에 대한 수입은 그 딴 그 지출 비용은 저희 교육농장에서 마을에다가 다 지출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외부에서 사오지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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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을 간내 읍내 이 간에서 지출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어르신들의 복지와 치유예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어르신들이 힘이 안 들게 해야 돼요. 일단은. 네. 네. 어르신들이 이번엔 고맙다 하시겠네요.